강자가 돼서 일본인에게 대접받을 수 있어야 진짜 일본의 정통한 친일파지, 엉터리 친일파들은 약자가 돼서 일본을 모시면서 일본하고 친해지길 바랍니다. 엉터리 친일파죠. 진짜 친일파는 제 강의 좀 보시고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정신, 일본인들의 신도 철학을 꿰뚫어 보시고요. 배울 점은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본인들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나간다면요. 일본인들을 여러분 존중합니다. 일본인들이 또 뛰어난 점이 큰 선악을 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된 짓 하고 해도 일본인들이 볼때 존경스러운 모습 보이면 일본인들 여러분 신으로도 받듭니다. 선동열 선수 일본 가서 신으로 대접받았어요. 일본인은 사람 중에서 신성을 보고 선악을 따지기보다 그 사람 안에서 특출난 그런 재능을 보면 신으로 모십니다.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왜 전범들이 신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나라를 위해, 주군을 위해 충성했다는 거 하나예요. 선악을 안 봐요. 주군을 위해 충성했으면 신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일본인들한테 다 존경받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뭐죠? 민족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일본인들은 반대할 논리가 없습니다. 생을 걸었다 그러면 적장이지만 훌륭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을 지금까지 모셔요, 일본이. 신으로 모셔요. 일본에 가서 신이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 적장이지만 대단했다. 군주를 위한 충성심이 어느 사무라이에 못지않다. 타의 모범이 되는 사무라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일본인의 논리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존중받으면서 교제를 해나가야 진짜 친일파지. 제가 볼때 지금 친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일본 거의 가도 꼬봉밖에 못 해요. 왜? 존경을 할게 없거든요. 사실 일본인이 무슨 논리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일본이 강한 나라니까 따르자는 거예요. 마인드가 딱 그것입니다. 약육강식. 그러면 거기 가봤자, 상스러운 말들은 많이 떠오르지만, 아무튼 그거밖에 안 됩니다. 시다바리밖에 안 됩니다. 꼬봉밖에 안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요, 감방에 잡혀 계실 때 안중근 의사 신문한 그 사람도, 그리고 안중근 의사 거기 관리하던 간수도 다뿅 갔어요. 뿅 가서 안중근 의사가 감방에서 동양 그 평화론 저술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써준 글씨입니다. 간수한테 써준 거예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안중근 의사는 꿰뚫어봤어요. 너도 너 나라의 군인이니까 위국 헌신. 이게 안중근 의사만의 마음만 쓴게 아니에요. 너도 군인으로서 네 나라 위에 충성을 다해라. 그게 네 군인 본분이다. 그럼 거기 뿅안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무라이가. 그래서 그 자기 집에 갑옷을 갖고 있다 내놓은 거예요. 계속 안중근 의사 위에서 그 추모하고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식으로 일본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건가? 그 길도 정신적인 그 길이고, 일본하고 싸워 이기자는 게 아니라, 혹시 도발하면 이겨야죠. 다만 정신적으로 이번에 일본에게 지지 말자 하는 그길 사상과,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과 상생하자, 지지 않으면서 서로 대등한 주체로서 서로 교제하자 하는, 이게 진정한 상생이고 진정한 친일이지, 지금식 저기 친일 노예주의, 친일 로비주의, 제가 비판하는 게 그런 식으로는 절대 친일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나라만 팔아먹지, 매국노짓만 하지, 친일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친일이에요?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 여러분, 그맨그첫빵 셔틀 하는 애가 일진이랑 친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혼자 그냥 소설 쓰고 있네라고 생각, 망상에 빠졌네라고 하겠죠. 일진이 널 친구라고 생각할 것 같냐, 이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참 생각의 차원이 참 다양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좁은 시야로 이 한일 문제 바라보는 분들 보면 답답해서 드린 말씀. 일본인한테 얼마든지 존경받으면서 일본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일본을 알면, 정확히 알면.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감정적으로 반일하자고. 일본인한테, 일본인을 미워할 만한 소재만 계속 뿌리려고 제가 유튜브 짓을 하고 있다면,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 올리고 있다면, 반일 종족주의, 반일 감정주의 맞는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실상은. 오히려 친일 노예주의고, 친일 등신주의예요, 등신주의. 제가 볼 때는. 이해되세요? 왜 등신이라고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일본의 약자 노릇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자로 끝없이 일본만 섬겨야 돼요. 그게 좋다는 나라도 있어요, 저 대만처럼.
남들은 자유가 좋다지만 난 구속이 좋아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라고 하세요. 왜 그걸 우리 자주의식 강력한 우리 민족한테 그걸 왜 요구합니까? 왜 대만은 식민지 해도 좋아하는데 너네는 왜 식민지 싫어해? 노예 정신 가진 사람과 자주 정신 가진 사람이 같습니까? 그래 우리 선조들이 남녀노소까지 다 나가서 태극기 흔들고 3.1운동 했던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제를 더 좋아했대. 조선을 미워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3.1운동은 장난입니까? 그걸로 해서 임시정부 법통이 섰는데 3.1운동을 만약에 비하한다면 그건 임시정부 자체를 비하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헌법 전문에 쓰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매국노죠. 조금만 파들어가 보시면 팩트 가져와라, 팩트. 팩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기본 마인드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무슨 팩트를 제시한들 진짜 팩트를 알아볼 눈이나 먼저 갖추세요. 증거 가져오세요. 증거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갖추세요. 증거 가져가면 마음대로 해석할 거면 무슨 증거주의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